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영세기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습니다. 며칠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또는 혹여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도발하고 또는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강요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김기현 이분 말씀은 참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불가피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언론 보도 하나를 두고 국가 반역의 사형감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황당무계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무언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국가 세력,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들 또는 본인의 반대하는 또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반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고 또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여당, 지금의 여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한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결국은 국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발언들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 윤석열 후보가 곧 국가다. 이런 사고가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선거 때 표나 찍지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평화의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나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벽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것과 관련한 우리 국토부 장관, 잼버리 사태에 관한 여가부 장관, 지금 해병 사건,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는 국방부 장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총리, 멀쩡한 장관과 총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습니다.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권력자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